자, 그럼 어떤 사진인지 나연 언니부터. 네, 저는 이 사진인데요. 언젠지 어딘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. 힙하다, 힙해. 똑같네요. 보면 머리가 아직 길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기억이 없습니다. 와, 멋쟁이네요. 네, 잘 입었어요. 굉장히 잘 입었어. 제가 입은 것 같진 않은데 칭찬합니다. 오, 예뻐요. 저는 아마 가족들이랑 여행 갔을 때 같은데 어떤 다리 위에서 다리 위? 너 좋아한나봐. 어쩐지 다리 위래. 엄마들이 그런 다리 장난치는 위에서. 근데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어릴 적 사진이에요. 아, 이거 지금이야 진짜 이 잘 나왔어요. 55%. 저는 유치원 때 어디 그 놀러 간 것 같아요. 유치원 그에서 허수아비인가요? 네, 허수아비를 표현한 것 같고요. 귀여워. 이때 유치원 나 저 맨투맨 탐나. 나 저거 갖고 싶어. 귀여워. 근데 언니 이제 안 맞지? 아니야. 안 맞아. 크롭 탑으로 이렇게 입으면. 크롭으로. 근데 팔도 크롭 반팔로 잘라줘. 다음 슈퍼스타 씨? 네, 저는 무슨 촬영을 했어요. 어릴 때 그 모델. 네,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입었고요. 이거는 아마 제 옷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몇 살이에요? 초등학생이지 않을까? 이전도 그림이 네, 좀 언니 같기도 하고 성숙해, 성숙해. 네, 초등학생 때인 것 같습니다. 너무 귀엽네요. 귀엽네. 저는요, 그 유치원 때 유치원 어머니 아니에요? 졸업사진 화난 것 같은데 잠깐 유머니 어땠어요? 졌다 역시 이때? 이때 이 졸업사진 찍었을 때는 웃으라고 했던 것 같아. 약간 쯔위 언니 같아 이거 보면은. 아 귀여워. 막 이렇게 예쁘게 웃으라고 그니까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. 예쁘다. 이때부터 예뻤네요. 감사합니다. 귀여워, 펭귄 같아요. 진짜 펭귄 같아. 저 이거 유치원 들어갈 때 사진이에요. 귀여워. 우와, 진짜 똑같아. 3, 4살 때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찍기 싫은 나이. 싫었어, 싫었어. 네. 딱 뭔가 이런 표정. 어머님들 맞아. 유치파파 막 이러면서 찍은 것 같아. 뭔가 생각이 나요, 이때. 기억이 조금 나요, 이 사진 찍은. 그런 게 있어. 기억이 안 와, 신기하다. 유치원 유니폼 입고. 아, 유니폼이구나. 네. 예쁘다. 다음. 장포도. 어제 찍은 거 아니에요, 이거? 이거 뭘로 찍었는지 궁금해. 핸드폰인가? 이거 디카로 이모가 아마 찍어준 거 같고. 되게 애기 사진 찍고 화질이 좋지 않아? 오, 진짜. 이모가 집에 굉장히 많이 놀러 왔었는데 그때 항상 이모가 디카로 저희 어렸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줬었고 이건 약간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 같아요. 눈이 진짜 크다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뻤네, 채영이가.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점이 있어요. 헐, 저기 맞다. 손잡이에 키가 비슷했어. 맞아, 진짜 조그맣어요. 그러네. 근데 한 5살? 그때쯤인 것 같아. 5, 6살? 하이!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고요. 아마 이맘때쯤 봄일 때 찍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. 진짜 귀엽다, 저거. 진짜 귀엽다. 하나 기억나는 건 있어요. 이 왜 모자 손에 들었어요? 다현이 어디 있어요? 이런 거 여기요. 여기 이런 거. 귀여워. 뭔가 상상하니까 더 귀여워. 아니 이 모자가 저희 큰 고모가 뜨개질 엄청 잘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 모자가 깔별로 있었어요. 막 하얀색, 보라색, 노랑색. 그리고 이 미키 마우스 스타킹 있잖아요. 미키 마우스 운동화 신고 왔어요. 오 디테일. 네. 저도 아마 5, 6살 된 것 같아요. 기억은 안 나지만. 야야.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워. 근데 저는 유치원에서 놀다가. 저 뒤에 누군가요? 기억나나요? 같은 반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. 기억 잘 안 나는데.
근데 이때 입고 있는 원피스를 제가 정말 좋아했던 원피스라서 기억이 나요. 어떤 원피스? 약간 인형털 같은 걸로 돼 있는 원피스거든요. 우와. 기억이 납니다. 재밌게 놀았었네요.